어떤 꽃감입니까? 선생님 꽃감이? 예, 저희들이 만든 꽃감은 귀감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귀감이라는 것은 귀한 꽃감이라는 뜻입니다. 예, 왜 귀감, 귀한 꽃감이냐면 이게 만드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꽃감을 만드는 그 과정 원리라는 게 감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꽃감이 되는데, 옛날에는 꽃감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옛날에는 사만사원이라 가지고 감을 깎아서 덕장이나 처마 밑에 이렇게 걸어만 놓으면 날씨가 알아서 꽃감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흘 동안 날씨가 감을 사만 꽉 얼렸다가 나흘 동안 사온 이렇게 녹여주면서 감에 있는 떫은 성분, 탄닌 성분이 없어지고 포도당과 과당이 6:1로 이렇게 황금 비율로 올라오면 맛있는 꽃감이 되는데, 그 사만사온이 요즘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사무삼회입니다. 사흘 비 오고 날 미세먼지 끼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꽃감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은 설비가 이제 현대화되어 있어 가지고 날씨와 상관없이 살 꽝 얼리고 날 이렇게 살 녹여주는 그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우리는 6번 반복합니다, 총. 그래서 6번 이렇게 꽝 얼렸다가 한동안 또 녹였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면 꽃감이 젤리 식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젤리 식감은 아기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꽃감은 다 저기 소개소개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재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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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재주문 하십니다. 그리고 선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재료가 고종시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 고종시는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한테 진상되었다고 해서 저기 이름 붙여진 감이거든요. 임금님 진상품입니다. 귀감은 고종시로 만들면서도 6번 얼렸다가 녹이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젤리 식감으로 좀 특별하게 좀 공을 들여서 만든 꽃감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유가 또 저희 귀감이 재주문하시는 경우 뭐 단골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대에서 끊겨버리면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생각을 해갖고 또 귀감을 다시 단골 분들한테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려와서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원료, 원료 자체가 워낙 당도가 원래 높은 원료감을 뜯다 보니까 당도가 굉장히 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얼렸다 녹이는 과정,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설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성된 맛이 나요, 굉장히. 숙성이 돼, 이 얼었다 녹었다 하는 과정에서 꽃감이 숙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하고 숙성이 잘 된 깊은 맛이 나는 꽃감입니다.